포항시 남구 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지금 단상 위에 마련된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제가 초선인데요. 이제 오늘 처음 이 본회의장에 올라왔고 이 민의 전당인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 앞에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네, 처음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국민 앞에 서야 될 그 무대는 어떤 것일까,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이 희망을 나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물음이 본질적인 물음이 그 물음 자체에 자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물음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물음 자체에 스스로 답도 하지 못했고 그 물음을 묻지도 못했던 것 같아서 기억이 새롭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제가 생각을 해봤죠.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될 목적이 뭔가, 그럼 국회의원이 왜 돼야 되느냐, 나는 그 자격이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국을 해야 된다, 민족을 찾아야 된다,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된다, 뭐 이런 크고 원대한 그런 얘기보다는 아주 정말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36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항만하역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시적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만에 일용직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고, 정식 직원이 된 후에 그 회사에 1년 만에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 본사에 발령 후에 1년 후에 그 회사의 소위 그룹 비서실이라는 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당당하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할 말이 많다, 또는 많이 부끄럽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차별과 상당히 많은 질시를 받아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TV를 통해서 제 얘기가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되기도 하고 제 얘기가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청소를 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나 항만에서 일하는 부두 노동자나 다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생활에 사는 것이 우리 세상살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꿈도 꿀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자가 꿈을 꿀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아직도 그 꿈이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그리지 못한 채 그 여유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할 때 세 번째 출마를 하면서 제가 가진 정치의 목표, 비로소야 여의도 언저리에서 20여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비로소야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나같이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나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 마음을 먹고는 진실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슴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되자, 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소박한 꿈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방송통신법, 방송법, 방송장악사학법에 대해서 필리베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모든 법들이 결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르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룹 비서실에 발령을 받으니 제 책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상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제 책상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이 여자 직원들의 휴게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제 책상이 여자 직원의 휴게실에 있냐고 물으니까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책상을 여기에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시력계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가지고는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그 수많은 인재들이 있는 그룹 비서실에 그 사람들 틈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 직원들이 휴게실에 들어오면 저는 일을 하다가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이러한 억울함을 없애는 그러한 일에 몰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원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원고보다는 올라와서 제가 본능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제가 조금 겪어왔던 그런 일들을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단순히 출세를 하고 싶어서 또는 명예를 얻고 싶어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덩어리 나서 첫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3-4일 정도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냐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제가 속한 과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그저께도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뭐 처음 등원하다 보니까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마이크 앞에서 제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많이 용기도 부족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지금 혓바늘도 돋고요. 그래서 발음도 많이 엉키고 그렇습니다. 혹시 전달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회의 단상에서 제안 설명이라든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 또 이 법안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첫 자리가 무제한 토론이라는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사회는 굉장히 발전되고 선진된 사회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사전적 용어로 오래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존재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이 우리에게 체득이 되었고 그것이 일종의 행동의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가장 나중에 수용해야 될 마지막 이 사회의 테두리에서 바뀌어 있는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타이르고 충고를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국회가 법을 다루기 전에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방송의 장악이다 방송의 장악이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선 해봤습니다. 두 달여 동안 국회를 경험하면서 억울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가슴 아픈 사람들의 가슴을 대변하기 전에 국회는 왜 이럴 것인가 왜 이렇게 원초적이며 원시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참 힘들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문화를 주도할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가야 될 국회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성인들이 그 문화는 온데간데가 없고 정파적 이익과 정파적 관계에 의해서만 좌우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픕니다. 모든 것이 법을 따지고 모든 것이 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속한 과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가장 곤란할 때 가장 합의를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는 문화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논리가 사회적으로 전체를 지배를 할 때 그 사회는 원시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30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삼권분립에 있어서 입법권을 보장받는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법이기 전에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저희 같은 초선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초선들이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할 때 나는 정치를 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 반문할 때 그래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 한 번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합의가 없었습니다. 법이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밀어붙였습니다. 원시적인 힘의 논리만 두 달 동안 똑똑하게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의 기간 동안 저는 이 힘의 논리에 어떻게 부응하고 이 힘의 논리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최종의 순간입니다.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끌어안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충분한 수기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래도 끌어안아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지면은 그때서야 다스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 장악과 그렇지 않다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느냐? 여야를 떠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우리 흔히 이걸 방송장악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국과 방송문화진흥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법 이런 것들은 법제의 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구조가 대동소이하고 개정한 내용도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방통위법은 이러한 방송 관련 법들을 규제하고 관장하는 기구의 설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장악사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설명하기 힘들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사방송사법이 무엇이길래 국회 안에서 저렇게 날밤을 새고 싸우느냐. 국민들은 먹고 살기 고달파서 죽겠고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왜 저렇게 난리냐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글쎄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민주당은 무엇인데 이게 그리 급해서 이렇게 또 밀어붙이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등원하자마자, 아니 등원 전부터 그랬습니다. 득달같이 개정안 내고 원구성 협상도 안 된 상황에서 상임위 열어 날치기 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안에 대한 토론도 없고 협의는 아예 없고 합의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방송장악사법도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오늘같이 무제한 토론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선배 의원들이 미덕으로 알고 지켜왔던 합의 정신을 되찾고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찾아 갈등을 해결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방송과 관련한, 방송은 우리 흔히 언론의 범주에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은 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은 역사적 배경부터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방송장악사법에 대해서 그 법체계와 구성 그리고 내용에 대한 본질, 그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고 어떠한 것이 바로 잡아야 될 것이다 대한 그런 문제보다도 우선 왜 이렇게 언론이란 범주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영역이 얼마 정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여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PPT 하나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양문석 의원님, 이 어떤 그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앞에 보이시니까. 자료 화면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아지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흔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사진이고요.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눈밭을 뛰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뭐 또 어떤 다르게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뭐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아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학술적인 그런 얘기보다도 쉽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좀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 그림을 띄웠습니다. 대부분 눈밭에 뛰는 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는 왜 저렇게 뛰어다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저 강아지가 눈밭을 뛰는 그림을 보면은 아 눈이 와서 저 강아지가 굉장히 기뻐서 좋아서 뛰어다니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체득된 정보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전 세계 어느 사람도 강아지와 대화를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강아지와 동물과 대화를 해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강아지가 눈밭에 눈이 오니까 즐거워서 뛰었는지 좋아서 뛰고 다니는지 아니면 발이 시려워서 뛰어다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득되지 않는 정보, 명확하지 않은 정보, 밝혀지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저 강아지가 눈밭을 좋아서 즐거워서 뛸 것이다 라고 예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송 장악 사법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론에 따라 많은 것을 움직이고 여론에 따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만드는 것은 그 본질적 기능이 현대사회가 만들어지면서 미디어와 방송이라는 기능과 언론이라는 기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강아지 그림 하나가 언론의 중요성을 대단히 일깨우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느 동료 의원분들이 동료 의원께서 저것을 설명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계되는 어느 면에서 볼 것인가 오른쪽에서 볼 것인가 왼쪽에서 볼 것인가 이것을 많이 다룹니다. 저 강아지 그림으로 인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저는 메시지가 강아지와 단 한 번도 이야기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저 강아지의 마음은 정말 모르면서 눈이 오니까 즐거워서 뛰더라 이런 일방적 정보로 체득되지 않은 정보로 밝혀지지 않은 정보로 여론을 만드는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취재의 기능으로서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으로서 강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까지는 저 눈밭을 뛰는 강아지는 그냥 뛰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시려워서 뛰는 것도 아니고 의원석에서 작은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요. 그 이야기 할. 현 발언자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시간을 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방송 장악 사법도 어느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의로운 것입니다. 또 어느 면에서 보면은 우리 양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 장악사법이 왜 장악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하고 1대1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문석 의원님하고는 십수년간 1대1 경쟁을 해왔죠. 조만간 다시 방송 장악사법에 대해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요가 미디어 리트러시라고 이야기하는 여론의 형성, 보시다시피 개인적 친분과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보는, 물론 정당의 철학과 이념이 다 다르듯이 관념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반의 입장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결과를 모르면서 말입니다. 마치 저 개는 좋아서 뛰는 것이다, 저 강아지는 기분이 좋아서 눈을 좋아하는 것이구나 라고 예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 보는 편한 관점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여론입니다. 뭐 좀 재미있는 얘기를 보태서 이야기하자면요, 어느 집에 옛날에 사랑방에 손님이 들었습니다. 그냥 조금 알고 있는 사이인데 손님으로 왔죠. 열흘이 지나도록,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손님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그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사랑방 앞에서 집주인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가라 해서 가랑비구나. 그랬더니 사랑방 방문을 열고 그 손님이 나옵니다. 사인이 어떤 사인인지 알죠, 메시지가. 그래서 그 손님이 이야기합니다. 있으라, 있으라 해서 이슬비구나. 그래서 가랑비와 이슬비 유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관점에 다 다르다는 것이죠. 세종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시는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적절치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갑자기 세종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어떤 나는데, 참 그러한 좋은 점만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아울러서 듭니다. 세종은 누구나 다 공인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종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세종이 추진했던 정책들, 이런 것들은 현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상당히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백성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600년이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세종이 백성들에 대한 고충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안점으로 만들고 이야기해왔던 것이 바로 여론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법이 하나 있었죠. 탐업손실법이라는,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일종의 백성들의 경작지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입니다. 세종이 재임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백성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 했죠.
대충 한결이라고 그 당시에는 표현을 썼는데 한결은 지금으로 따지면 2,500평에서 한 4,00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서 경작을 하게 되면 현미 30두, 작곡 30두 정도의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담업 손실법이라는 게. 여기에 직접 관리가 나가서 경작에 대한 수량을 확인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가렴주구라는 것이 생깁니다. 관청과 결탁을 해서 내려가는 관리와 결탁을 해서 경작물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거나 또 거기서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뒷돈을 받아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편의를 봐주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굶주려지고 농사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가름주구의 행태에 사실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 아마 18년인가 이렇게 기약이 되는데 그래서 세종은 여기에 단안을 내립니다. 아, 이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나중에 공법이라는 제도를 해서 이 제도가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만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네, 의원석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좋은 새벽에 네, 현 발언자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현재 발언 시간이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조용히 해주시고 조용히 들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침부터 조용하십시다. 이상희 의원님 계속해주세요. 아유, 안 그래도 잠이 꼬박꼬박 오는데 고맙습니다. 이게 참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발이 많이 꼬이긴 꼬이네요. 네. 그래서 한 번씩 고함을 쳐주시면은 제가 참 좋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좋습니다. 그 세종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그래서 조선 8도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가구 수가 한 18만 가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선시대의 전체 인구가 50만 정도로 기억합니다.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록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체에 18만 가구니까 상당한 많은 비중을 여론조사를 했죠. 그때가 1400년도였습니다. 대단히 선진적이죠.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서구가 1700년대부터 아마 여론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전국 8도 곳곳에 관리들을 보내서 이 담업 손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수련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평균에 대한 수확량을 거두는 걸로 아마 합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에 어떤 미디어의 힘도 구하지 않고 일일이 걸어서 말을 타고 마을 곳곳을 돌고 고을 곳곳을 돌아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악의적인 것이 들어갔겠느냐.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조차 그 자체는 굉장히 무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 그러면은 그러한 성의를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세종은 그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곤란함을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사실 지금 저도 필리버스터 하고 있습니다만 토론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토론 횟수가 아마 1900회가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토론을 즐겼습니다. 결국 세종은 아주 현명한 군주고 머리가 뛰어난 군주이기도 했지만 무엇을 여론을 어떻게 흡수시켜서 그 정의로운 여론들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까지도 이미 60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뛰어난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종이 토론을 하는 방법은 일종의 조선시대 경연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경연이라는 것은 고전을 읽고 공부하는 그러한 회의하는 회의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종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의미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연장을 토론장으로 활용을 했고 재위 기간 동안 1900회가 넘을 정도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악사법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뜬금없는 세종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방송과 언론이란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이런 얘기들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세종은 토론하는 데서 원칙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실록에도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항상 반대론자를 세워놨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토론의 제목과 모든 토론의 과정에 악마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꼭 세워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허조라는 사람이죠. 세종을 거쳐서 다른 임금 세 사람이 임금을 모셨던 나중에 판서까지 된 사람입니다. 정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처럼요?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세종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실록에 대해서 실록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뭐 소위 빗대서 이야기하자면은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합니다. 얼마나 세종의 얘기에 반대를 많이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이 사람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허조라는 사람입니다. 척추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기록에 의하면은 몸이 굉장히 불편했고 걷기도 힘들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어떤 장애적 요인을 갖고서도 나라에 내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차소를 넘어서 인사청문을 했습니다만은 세종은 이미 그 당시에 인사청문을 했습니다. 이 허조라는 사람이 그 발판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론을 듣고 청거를 하고 간택을 하고 그걸 평의와 간택과 이런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평이 좋지 않으면은 간택을 하지 않는 그 과정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허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신념이 강하시고 투철한 국가관도 갖고 계십니다만은 저도 참 허조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 허조라는 사람은 세종이 북방 육진을 개척할 때도 일일이 간섭을 다 합니다. 물론 북방 육진을 개척할 때 세종은 미리 결론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중국과의 관계,
등등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내려놨습니다만은 이것을 무작정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죠. 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서 여기에 북한 6층 개척에 대해서 여진족을 톱을 하는데 수 없는 토론을 붙입니다. 수 없는 여론을 듣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겨울에 말을 타고 가면은 대동강 강물은 얼 것인가 얼지 않을 것인가, 말이 몇 리를 어느 정도의 속도,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걸어갈 것인가, 겨울이 되면은 군사들이 먹을 식량은 한 사람이 먹는 군사의 식량이 어느 정도일 것이며, 일일이 따집니다. 일일이 따져서 세종이 지겨울 정도로, 화가 낼 정도로 따졌습니다. 결국 그러한 허조의 노력으로 인하여 북방육천 여진족을 톱을 하게 되는 그런 대첩을 이루게 되기도 하죠. 일종의 악마적 역할하는 그런 허조가 없었더라면 세종은 오늘날의 성군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잠이 올 뻔했는데. 그 말씀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험하신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국민의힘 이상윤 의원이 탄상 위에 마련된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이신데 그렇게 상투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면 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또 국회인데. 의원석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중간중간에 그렇게 취임서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협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양무석 의원님. 그래서 세종이 여론을 수렴했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방송법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 참 밤새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좀 색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끼어드시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종에 있어서 허조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어요. 세종 원칙이 또 하나 있었는데 참 저는 이 부분을 따라하려고 해도 참 못 따라갑니다. 체질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못 따라가는데 삼소오이칠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석자는 적고 다섯자는 적당하고 일곱자는 많다. 이 소위 술이야기입니다. 세종은 토론을 할 때 꼭 술을 마셨습니다. 세종 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왜 술을 마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소오이칠과 이것도 세종 실록에 나온 얘기인데요. 세자는 적고 다섯자는 적당하고 일곱자는 많다. 그런데 세종이 토론할 때 몇 잔을 마시냐면은 꼭 여섯 잔을 마십니다. 여섯 순배를 돌고 난 다음에 토론을 시킵니다. 이야기를 해보라. 그 여섯 잔의 의미가 뭘까요? 석 잔 먹으면은 취하지 않으니까 용기가 나지 않고, 다섯 잔은 적당하니까 그것도 취하지 않고, 일곱 잔을 마시면은 취해버리니까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당한 5일을 넘어선 6잔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취하지도 않고 취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소 5이 7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론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론을 잘 끄집어내기 위해서 6순배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토론을 했던 겁니다.
이 원칙으로 인해서 세종은 정말 대단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여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정책이기 때문에 실록에서는 합금과도 같은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 순수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물질이 결합된 합금 형태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그래서 만들어진 정책들 이런 것들은 단단하게 이룰 데 없었기 때문에 추진의 동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었고 토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여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을 참 훌륭한 성군이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3소 5위 7관은 개인적 견해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체질적으로 술이 맞지 않아서 잘 못 먹습니다. 소주를 그냥 한 병을 따르게 되면은 몇 잔이 나오냐면요. 8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나눠 마신다라고 대작을 한다고 보면은 4잔씩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소에서 약간 넘어서고 5위에서 모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하지 않으니까 한 병을 더 시킵니다. 두 병이 되죠. 그러면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는다 보면은 8잔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당 16잔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과죠. 7잔을 넘어서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술을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쩌면은 소주 회사가 이런 걸 알고 마케팅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의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러거시 미디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론 장치가 시스템이 구비가 되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혜로 여론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여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 미디어와 관련해서 방송과 관련해서 감론을박하고 논란을 벌인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네, 현재 발언자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발언 시간이 현재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요. 세종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600년의 과정에서 미디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는 백성들의 민의를 수집하고 여론을 수집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민심서에는 향통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 향통이 뭐냐면은 조그만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각 고을마다 다 피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다든가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임금에게 건의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그 향통에다가 종이에 써서 넣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은 관리들이 그 향통을 걷어서 서울로 가져 올라갑니다. 그러한 어떤 장치들도 성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뭐 향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신문고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의 억울함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왜 언론이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기에 유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재밌더라고요. 조선시대의 언론은 매우 자유로웠던 모양이다. 고을 원립을 눈앞에 둔 채 직접 비판하고 심지어 욕까지 했을 정도니 말이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에 월운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달이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라 하여 월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해석은 훗날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고 그 시원은 조선시대에 붙였던 언론리가 된다. 한자도 똑같습니다. 언론리가 된다. 언론리가 어문 변화를 거쳐 어른이와 같은 우리말 발음으로 오랫동안 불리다가 한자 표기가 필요해 비슷한 발음을 쫓아 월운을 취한 것이다. 일제가 1913년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면서 행정편의에 맞춰 전해들 마음대로 지명을 바꾸던 와중에도 분명 언론리로 표기하였던 것을 광복후 엉뚱한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지금부터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안창리 일대는 전설이 깃든 유명한 바위들이 있다. 천상에서 산신을 만나러 내려온 선녀들이 바위 및 맑은 물에서 목욕을 즐겼다는 선녀 바위. 그런 선녀들을 훔쳐보며 직구전 장난을 치던 중에서 이에 진노한 산신이 그 중을 거꾸로 매달아 두었더니 바위로 변화해 되었다는 중다리 바위. 어느 선비가 틀어 앉아 골 원님에게 대놓고 욕을 퍼부었다는 욕바위가 있다. 그 이 중에 이 바로 욕바위 때문에 언론이라는 얘기가 생긴 겁니다. 욕바위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욕바위의 내력 때문에 마을 이름이 언론이가 되었다. 우리가 언론구라는 것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왜 그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성질이 불같은 훈장이 있었다. 그중 원주 목사로 부임한 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불만이 일어났고 훈장 역시 분노를 품었다. 그렇다고 일개 훈장 따위가 목사를 찾아가 따따붙다 할 처지도 아니었다. 그렇게 저렇게 끓는 부하를 달래가며 지내던 중에 갑자기 목사가 새 직책을 받아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선비는 그냥 곱게 보내지 않겠다는 심사로 목사가 거쳐가는 고갯길 옆 높은 곳에 자리한 바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목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마침 목사 행렬이 나타났고 목사가 바위 아래에 이르자 벼르고 벌렸던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괴이한 욕짓거리를 들은 목사가 수행원들을 시켜 바위 위에 훈장을 붙잡아 내리도록 하였으나 훈장이 자기가 타고 올랐던 사다리를 걷어올리자 누구도 그 바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뵐 수 없게 된 목사는 그 욕을 다 들으며 한양으로 떠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박장대소하며 속 시원해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에 묘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여 그 이야기를 들은 신임 목사가 1년 중 날을 정해서 하소연을 할 사람들을 그 바위에 오르도록 하고 자신은 그 바위 밑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그러기 시작했다. 바위에 오른 사람들은 불만사항이나 원하는 바를 기탄 없이 말해야 했고 목사는 그 내용을 챙겼다. 때로는 욕을 해대는 사람까지 있었으나 바위 아래에서 누가 욕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목사였기에 그저 올곧게 듣기만 했을 뿐이다.
또 그로 인한 뒤끝 장렬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한다.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의 비판을 감내한 아름다운 지혜가 보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행해지던 욕바이 소통은 그 소통을 보고 사람들은 언론이라 불렀다. 바이는 욕이요, 마을 이름은 언론이가 된 것이다. 어쩌다 성질이 불같은 훈장 한 사람이 행한 것으로 욕바이니 언론이 하는 이름이 생길 이는 만보다. 그러나 소통 행위를 부임하는 목사마다 관례처럼 따랐기에 사람들의 인식에 널리 심어지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론의 유래고 언론이 만들어진 계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도 보느냐, 또 그러한 어떤 사실적 규명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야가 대립하고 법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언론을 이야기하는 방송법, 방송장악법, 방송법 이런 대치적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새겨봐야 될 대목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도 참 우리가 왜 언론이라고 이야기했냐, 그냥 단순히 한자의 풀이로만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현명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욕바위를 통해서 고을 원님이라는 권력적 지위를 사용하지 않고 바위 밑에서 겸허하게 사람들의 욕을 들어와 하면서 그것을 챙겼고 거기에 대한 보복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푸념도 없었다는 사실을 과연 600년이 지금 현실에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배우고는 있는가, 그리고 목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월운동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꼭 가봐야 될 곳이 아닌가. 또 과방위로서, 과방위원으로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뉴스페이퍼가 생기고 신문이 생기고 전파가 발달하면서 공공재인 방송이 생기고 미디어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을 수립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드라 정보, 속칭 찌라시 정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그러면은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루머, 찌라시, 가짜 뉴스 이 관련해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유통 과정에 대해서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굉장히 재밌어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어떠한 현상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철함 잃지 않고 저널리즘에 입각을 해서 항상 평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와 소위 이야기하는 찌라시에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정말 파악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하는 그 카드라는 것은 흔히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그 정보의 바탕으로 생산되는 기사 때문에 그 정보의 욕구에 늘 목말라 있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기업들은 자기네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카드라 정보, 1970년대 카드라 정보는 사실상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혹자들은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 모든 미디어와 언론들이 통제적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그러한 카드라 정보 통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민주화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지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표면화될 수 있을 것이냐,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현대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복사기가 발달되면서 이러한 카드라 정보와 유언비어와 또는 정확한 정보와 그런 전달적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이 복사기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충 암실에서 지하실에서 인쇄기를 밀고 그렇게 했었겠죠. 이 복사기가 대량 복사가 가능하니까 이것이 훨씬 확산되기에 용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민주화 시대가 들어오고 이 카드라 정보는 굉장히 활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부터 경제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상당히 치열한 경쟁에 났습니다. 기술 경쟁에 나서고 제품 경쟁에 났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정보, 찌라시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980년대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정보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동안 경찰이나 정보기관이나 등등에서 취합되던 카드라 정보와 유언비어의 취합은 새로운 양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를 접어들면서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기업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시중에서 돌아가는 카드라에 대한 얘기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기업의 오너들, 경영진들에게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을 둘러싼 이 찌라시 정보 모임은 대단히 융성한 활성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90년대 지나고 2000년대를 가까이 오면서 기업들은 역시 제품에 대한 품질은 거의 대동소이해졌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정책에서 이것을 앞장서기 위해서 오너들의 소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취합하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위 언론 취합팀들이 있습니다. 언론의 동향, 시중의 동향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지금 회장님의 또는 사장님의 시중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등등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터넷 시대를 접어들면서부터 시작해서 무의미해지기 시작하죠. 왜? 정보의 소통과 정보의 소통 창구 그리고 취합 창구가 너무나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상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약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취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논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유언비어와 찌라시에 전문적으로 팀을 가지고 활동한 기업과 그 기업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낸 보도자료의 반영 비율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더라. 결국 그러한 정보를 취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언론들은 정보 욕구를 채웠고 그러한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시켜 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 기능을 했는지 부정적 기능을 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들어와서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워낙이 밝혀지지 않고 명쾌하지 않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그것을 검증 없이 여과장치 없이 수용하고 그것을 무분별하게 발표를 하고 그것이 여론화되고 그것이 정의화되고 그것이 사실화되는 그런 현상이 어쩌면은 그때 당시의 사실과 현상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언론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다양성에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열띤 취재를 가지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디어 환경이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을 들으면서부터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서 1인 개인 미디어가 발달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의 창구가 만들어지면서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그런 시장의 어려운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속보 경쟁은 그 언론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발달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부터 시작해서 SNS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속보 경쟁은 거대 언론사들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 미디어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만 미디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바람직한 방향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정보의 이 홍수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통제를 수반하는 겁니다. 통제의 또 다른 말은 억압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적법한 절차에서, 즉 법을 통해서 또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들이,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해 주셔야 될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과다한 정보들, 명확하지 않는 카드라 얘기들,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수반하는 그러한 구조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점점 수면으로 들어가는, 질식사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당한 경쟁이 과다한 가짜뉴스를 새기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우린 그것을 그냥 서로가 손가락질하며 바라볼 뿐에 있는 것입니다. 여론이 잘못되면, 미디어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곡된 여론과 왜곡된 민심이 정말 참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을 만들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균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어로 사상 누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이 또 다른 표현으로 민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민심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민심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민심을 통해서 입법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을까? 차라리 세종이 옛날에 이야기했던 600년대처럼 담업손실법에 대한 병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을의 관리들을 직접 발로 걸어서 내보내는
그러나 원시적인 형태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어디 가서 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민심을 이야기하겠죠. 과연 이렇게 복잡하고 왜곡되어지는 미디어 시장에서 민심이 무엇일까요? 미디어 리트러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에서 보면 오른쪽 민심이고 왼쪽에서 보면 왼쪽 민심입니다. 이 간극에 저는 초선으로서 민심을 전달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판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민심의 대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정치를 왜 하느냐는 제 스스로의 묻음에, 제 스스로의 질문에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의 가슴을 대변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름 시장과 이런 미래 시장에서 어느 민심이 정의로우며 어느 민심이 순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오로지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진 미디어 시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언론의 고유 권한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언론사들 간, 방송사들 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너희들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왜곡된 언론사가 아니냐, 방송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제 설정 기능, 흔히 학자들은 아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사안이라도 언론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본질은, 현실의 본질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라도 전주시 옛날에 그 전주성 서문 30리 밖에 마을이 하나 있었죠. 그 마을에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라는 사람이죠. 조 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조 씨, 최 씨의 부인 조 씨가 낳았던 딸이 콩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여기에서 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자가 배씨입니다. 최 씨에게 재혼을 하러 들어온 것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콩쥐팥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늘어온 이 콩쥐팥쥐 얘기에 아젠다 세팅을 봅니다. 의제 설정 기능을 봅니다. 콩쥐는 너무나 불쌍하고 착한 그런 소녀입니다. 팥쥐는 악독한 계모의 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의도도 그런 권선징악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작가가 의도한 의제 설정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문 밖에서 나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 배씨의 심정은 우리가 헤아려 보았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과부가 되어서 자기가 낳은 딸을 손을 잡고 낯선 마을로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알 수가 있겠는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른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외국 사례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얼마든지 사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콩쥐는 착하고 팥쥐는 나쁘며 팥쥐 엄마는 죽어도 싸다. 그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진 작가의 아젠다 세팅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에 길들여진 우리의 인식과 관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지금 재혼한 사람들은 괴물하는 악독한 평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붓딸이다. 이런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그 사건의 본질을 보지 않고 계모가 저질렀던 일이란다 라고 해서 우리는 돌팔매를 던집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미디어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적어도 그런 관점을 우리는 먼저 깨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콩쥐가 못된 소녀일 수도 있고 팥쥐가 착한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낯선 마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팥쥐의 그 심정은 굉장히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가도 되는 곳인가? 저 콩쥐는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새로 생긴 우리 아버지 최씨는 혹여 또 우리 모녀를 버리진 않을까? 이러한 위기감과 이러한 경계선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콩쥐 팥쥐를 들으면서 아젠다 세팅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송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이 바로 미디어 리트시리에 기인한 그러한 현상에서 비롯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흥부와 놀부도 그렇죠. 놀부는 늘 악독한 사람입니다. 흥부는 늘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의제설정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놀부가 착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흥부가 못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한다면 놀부가 일궈놓은 재산은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가? 놀부가 이루어진 부는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든 그런 노력의 결과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흥부는 저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착하기만 할까?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놓고 왜 저렇게 무능력할까? 그럼 흥부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가? 형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이 미디어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을 위해서 미디어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젠다 세팅에, 그 의제 설정 기능에 사람들이 길들여지지 않고 중립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부는 어쩌면은 가난을 잊고 딛고 일어선 자수성가고 입지전적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흥부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무능력의 그 극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관점, 그런 다양한 객관성이 특별한 미디어 드러시로 인해서, 특별한 아젠다 세팅으로 인해서, 특별한 정파적이고 이익적이고 카르텔적인
그러한 이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제 책무고 우리 선배 동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감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TV가 없는 곳에서 살았는데 뽀빠이를 보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뽀빠이도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난다. 그래서 제가 시금치를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키는 안 크고 요만한 요꼴입니다. 결국 시금치가 뽀빠이로 인해서 뭐 엄청난 판매량을 획득했겠죠. 결국 그 뽀빠이의 영향이고 그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뽀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뽀빠이 이야기할 때 늘 정우의 사도, 늘 약한 여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한 남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뽀빠이 같은 힘센 남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를 쫓아다니는 올리브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냥하고 아름다우며 지구지순한 그런 여성으로 묘사가 되죠. 뽀빠이는 늘 올리브를 구출하고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디어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리터러시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릅니다. 뽀빠이는 왜 저렇게 마초 같은 본성을 갖고 있느냐? 모든 것이 무력이고 모든 것이 힘으로만 해결하느냐? 라는 어떤 의심도 품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올리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보면은 올리브는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왜 자기의 의식대로, 자기의 양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저 뽀빠이에게만 의존하느냐?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이 필립스도 시작하면서 저는 사진 한 장을 띄워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시간대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고 어쩌면은 저희 집사람도 이걸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 강아지와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또 말도 통하지 않으면서 눈밭에 뛰는 강아지가 즐거워서 뛸 것이라고 우린 예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우는 그 올가미에 우리가 스스로 길들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디어적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의 화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면 화석처럼 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콩쥐팥쥐를 말씀드렸고 흥부와 놀부를 이야기했고 뽀빠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그치죠.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미지의 화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어지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학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수사학자 몇 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과 권력은 쌍둥이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가 없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뱉은 말은 그것이 악의적인 표현으로 했다면은 충분히 사상을 입힐 수가 있다. 그 사상에 입힌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럽니다. 권력의 횡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걱정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을 통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또는 선배 동료 여러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내가 좋은 생각과 좋은 철학과 좋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또 정치가라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홍보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것을 꼬집어 보면은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용어로 PI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esident Identity라는 소위 전문적인 용어죠. 그것이 이미지의 화숙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책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미지는 화숙화가 되는 것보다는 이미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디어 시대가 더욱더 발달될 것임이 자명하고 이러한 법과 제도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미디어 리터러시적 현상에서 아젠다 세팅의 현상에서도 그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들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러한 부분들을 방송장악사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파적 이익과 진지하게 그 현상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팬덤 현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의도 정치권에서 한 20년 가까이 학교와 정치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폴리페스의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팬덤 현상은 여의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은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런 팬덤을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한 번쯤은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팬덤 현상이 다양한 미디어 시대가 낳은 그런 결과물입니다. 순수하고 지구주신한 정보의 취합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왜? 미디어 시장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의를 찾고 순수를 찾고 사실을 찾고 팩트를 체크하는 일이든 굉장히 진부한 생산 활동이라고 미디어는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덤 현상이 생깁니다. 정치학자들은요, 지금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투표라는 행위가 과연 가능할까? 이것이 어떤 정당성을 가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팬덤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자의 기고문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0년 미디어 시대가 다양해지고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민주시민들의 행동, 생각의 양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현대산업의 발달도 기인한 바지만 그 현대산업의 발달 로 인한 미디어의 경쟁, 홍보의 경쟁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부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학자들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민주시민의 양태는 벌큰과 훌리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세 단계죠. 호빗, 벌크, 훌리간. 이렇게 양태를 구분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현대사회가 발달되고 산업사회가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홍보가 치열해지면서 정보가 쏟아지게 되고
그것을 걸러내고 검증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그 미디어의 시장 자체도 굉장히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정의로움과 정보에 대한 순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것과 단초 제공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수용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나홀로족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혼자만의 생각을 독단적으로 하게 되는 현상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많이 목도하고 있고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 무슨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정부에 대한 검증 장치가 미디어의 다양성과 그에 대한 병폐로 인해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무조건 지지를 하는 성향이 있다. 최소한 2004년 이후부터 그런 현상이 팽배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연예인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바라보며 무작정 무한한 사랑을 보내는 그런 현상과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오늘날 팬덤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팬덤 현상은 그러한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박수와 무작정 사랑에 그로 인한 생기는 그 병폐가 어떠한 진실과 어떠한 사실에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훌리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구미에 맞는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면은 그것을 방하는 형태가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축구에서 광분하는 관중들이 자기 편에 대한 경기가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판정이 문제가 있을 때 폭력적 양태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것을 민주시민의 양태로 훌리건으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 훌리건 현상은 지금 오늘 어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홀로족이 생기고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양태가 생겨났는데 이걸 개선해내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제도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치권들은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런 훌륭한 현상 이 자체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가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고민하는 정치인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자인할 수는 없습니다. 훌리건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 사회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법과 제도가 아니라 문화로 길들여지고 문화로 만들어져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부당하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으면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해내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디어의 부정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팬덤입니다. 그 팬덤 현상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내가 바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에 비판하기라도 하면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폭력적 형태로 그것을 방어냅니다. 지금 여의도에는 이 팬덤 현상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팬덤 현상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이 팬덤은 우리가 과감하게 온몸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겁니다. 오죽하면 학자들이 이러한 팬덤 현상으로 인해서 정치적 행위가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며 얼마나 발전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한 팬덤과 그러한 편집적 그러한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제도가 될 것이며 정말 국민들의 그 가슴을 대변할 수 있는 규칙이 될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투표적 행위에 대한 결과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적어도 정의로워야 되며 지도자는 적어도 존경받을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수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진리이며,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응원 소리. 아, 제가 원고를 안 받던가요?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이 자료를 다시 살펴봅니다. 아니, 시간이 왜 이래 안 갑니까? 그래서 지금 22대가 개원되고 이 필리버스터가 벌써 두 번째인데, 뭐 딱딱한 법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얼마든지 이 법에 소위 방송장악사법에 대해서 문제점, 우리가 주장하는 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서 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구구절절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새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팬덤이 지금 드러난 현실적 지도자를 만들고 지금에 나타나는 그 지도자에게, 그 한정된 숫자의 지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 99.99%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본질적인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투표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은 지금이다.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도자가, 또 그렇게 선출되는 권력들이 얼마만큼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복잡해진, 혼란스러워진 미래시장을 통해서 나는 그 부당성의 이유로 말미암아 그 훌리건 현상은 팬덤으로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법에 대한 처리와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면해져 있는 우리 정치 현실과 생활 현실에 만들어진 문화적 괴리감, 즉 이 훌리건 현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저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미디어 시장에 대한 왜곡 등 다양성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9시네요? 다시
다시 한번 객석에서 응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고 또 여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라든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라든가 소위 이야기하는 방송장악사법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이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수단을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의 발언이 요즘 1시간 40분 많이 등장하는 게 뭐 괴벼슬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MBC 3노조가 주최를 하는 차별 토크 콘서트라는 데를 갔습니다. 야만의 시대 이름 없는 기자들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저 혼자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정보가 없었던 탑도 있었지만 한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었는데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일방적인 주장에 귀 기울이는 형태로 해석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양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 이분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MBC가 물밑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MBC를 굉장히 참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드라마 왕국이었고 예능 왕국이었습니다. 과방이 이틀 동안 인사청문을 통해서 이진수 후보자가 MBC 출신입니다. 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MBC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잘된 현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처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쳐지는 방법이, 나아지는 방법이 칼을 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연고를 발라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MBC에 대한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급기야는 국회 본회의장 청문회장까지 그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MBC는 정상이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과방위 청문회장을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수 후보자의 청문자인데 전부 MBC만 보인다. 방송은 없고 노조만 보인다. MBC는 없고 노조만 보인다. 1노조가 있고 2노조가 있고 3노조가 있습니다. 노영방송이라고 비판하니까 참 나무랩니다. 노영방송 왜 노영방송이냐고 반문해보라. 반문해보라.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노영방송이라 이야기하면은 노동조합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면 일리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9.7%인가요? 전체 다가 노조원입니다. 민주노총이고요. 아마 그 객관적인 데이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왜 노영방송이냐? 물론 국장급들이라든가 보직자단부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이 부분은 좀 내려놓고 경량이 임하기 때문에 노조의 조합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인하여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노영방송이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활동을 하면서도 본다면은 본질적이고 명확한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 영향권에 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노조, 2노조, 3노조까지 있는 그런 MBC가 어쩌면은요, 노동조합 간의 헤게모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굴 비판하기 전에 이거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959년에 MBC는 민간 최초의 상업방송이었습니다. 저널리즘을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보도의 기능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MBC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과 그 역사적 검증과 그 길에서 탄탄하게 걸어온 방송사입니다. 그 방송사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형태로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법이 잘못됐을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MBC를 이야기하고 방송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 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방송사의 형태입니다. 그게 무참히 MBC는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방송이 아니라고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 예산권이 없다고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영리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저널리즘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에 만들어진 상업방송이 소위 이야기하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지분이 나누어지고 본인과는 그 뜻과는 무관하게 공영방송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MBC를 민영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저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굳이 무슨 공영방송을 할 거 뭐 있냐, 민간에 자본 팔고 민간 방송하면 깨끗한데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 날까요? 물론 법도 바꿔야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MBC의 공영방송 체제는 군사정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분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군사정권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과감히 떨쳐놔야죠. 최초의 민간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역설적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서 깨알 같은 법조문과 논리를 갖다 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느냐,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즉 경영구조에 대해서도 노용이다 아니다라고 설왕설래하는 이 방송이 굳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객관적일 수가 있겠느냐, 자신 있게 저널리즘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자신 있게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간단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본질적인 물음에 참담할 뿐입니다. 빼앗기고 빼앗는 백마고지의 전투와도 같은 그런 형태가 MBC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비리를 나는 동족상자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틀 동안의 청문회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공개 가는 사람도 MBC고
공격받는 사람도 MBC고 질문하는 사람도 MBC였습니다. 방송에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방송이 정의로워야 될 방송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 토크 콘서트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17년 새로운 사정 체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속칭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결성을 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청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팬들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언론사에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도 느꼈고 참담함도 느꼈습니다. 어느 기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기사를 쓰다가 어느 이름으로 흐름한 창고에 가서 누가 불러주지도 않은 채 흐름하게 갇혀있는 게 몇 달이나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책에 그들의 편지가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일방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목도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봐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필리를 시작하면서 제 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시립계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을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룹 비서실로 근무를 했습니다. 내 나이 31살 때였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습니다. 시립계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를 가지고 그룹 비서실에 발령받은 제 책상은 여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30년 전의 당시와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생각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저질렀는지 누가 먼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당면한 현실에 내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자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십 통의 편지에는 그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의 다양성,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는 그 독립성에 대한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이 언론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지켜야 될 저널리즘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불변의 진실은 4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일입니다. 백마고지와 같은 형태로 미디어가 유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직까지도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독립에서부터 또 하나 떨쳐내야 될 독립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정파로부터의 독립과 카르텔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어느샌가 우리 정치권이 손 놓고 즐기고 있는 새에 세종이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만들어낸 여론을 수렴하는 그것과도 같이 민심을 전달하고 민심을 듣고 여론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과 권리와 소임을 가진 우리 정치인들이 그것을 즐기는 사이 미디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은커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커녕 또 하나의 독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카르텔로부터의 독립이 만들어진 지어낸 얘기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카르텔이 없었고 정파적 이익이 없었고 개파적 이익이 없었다면 MBC가 그 잘 나갔던 그 훌륭했던 방송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과방위 청문회장에서 낱낱이 까발려지고 낱낱이 난도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라는 직업을 참 동경했습니다. 물론 형편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형편은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이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뭐 그런 여유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신문사 기자가 됐을 때 참 좋았습니다. 정식 기자가 언제 됐냐면 2012년도에 되었습니다. 50이 훨씬 넘어서 기자가 참 되고 싶었습니다. 신문사는 언제 들어갔느냐? 200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기자 시켜준다고 들어갔는데 기자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한 줄 못 썼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것도 인터넷 신문사에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치열하게 취재 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즐거웠습니다. 비록 나의 시각이는 하나 내가 세상의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저널리즘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하고 생활을 개혁하고 제도를 이야기하고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적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시민과의 가계 역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밖에 할 수 없었던 기자가 되지 못하니까 공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또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3자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에서 오늘날의 언론 현실, 그 방송의 현실은 정말로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정치권 여의도에 또 한 번 소용돌이가 힘으로 쳤습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유무였습니다. 과방이 출석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어제 9시에 과방이 출석에 응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왔다가 뭐 몸이 가슴에 스트레스를 꽂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증인 출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죠. 그래서 결국
과방위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께서 정임 및 관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 정임 및 관청에 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서 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12조의 조항을 봤습니다. 그 어느 조항에도 이유 없이 증언에 불참하거나 또는 그런 방해를 했거나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법률의 12조에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임 부위원장은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에 합당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를 했고 거기에 불출석에 대한 사인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 이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이 보는 시각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반발하려 해도 의미가 좀 없다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다수결로 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고 한 사람의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들입니다. 사법 처리되고 안 되고이든 그 사람이 사는 궤적에 굉장히 중요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잣대로 병원에 간 사실이 명확관화하고 진단서를 첨부했고 여기에 사인까지 했고 고발 조치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표를 쓸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그랬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미로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짐작이죠. 우리는 짐작 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을 직무대행까지 탄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통위법 제6조에는 위원장에 한하여 그 직무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원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언론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또 탄핵을 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정치를 위해서는 그 가치와 신념과 그 철학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은 일반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고 문화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좀 자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일 안 한다고 많이들 나무라십니다. 비판도 많이 하시고 비난도 많이 하십니다. 보니까요, 탄핵 대상에 오르내린 사람만 1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탄핵 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행정부의 관료들을 탄핵시킨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과 16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제 이상인 부인까지 탄핵 대상을 오르게 되면 17명입니다. 공직사회라는 것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직사회의 경험을 해보셨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탄핵에 대한 여파는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합니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본인의 업무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그 피해의 몫은 우리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서민들이 오롯이 가져야 될 몫입니다. 그렇게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행정부처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대한민국의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한번 불태워 이야기하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작 16명, 17명이 아니라 무려 16명, 17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탄핵의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민주적 질서라는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떻게 함의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민주사회를 이야기할 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얼마나 충실하느냐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이 민주적 기본 질서는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하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배 동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민주적 사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일은 우리 같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일하는 말단 공무원에서 관료들, 고위관료들까지 그 하는 일의 하나하나는 그 어느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걸 어떤 자격으로, 어떤 자태로 탄핵의 반열에 자꾸 올리시는지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되고 위배되지 않고 있는 문제, 흔히 이야기하는 권력 분립의 문제입니다. 이미 상권 분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입법 권력은 이미 행정 권력에 그 거기지를, 그 한계를 넘어선 지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입법 권력의 횡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을 견제와 균형의 시각이 아니라 억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법 권력 또한 입법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검찰들이 또는 사법부가 입법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스스로가 판단이 될 문제라고 봅니다. 법치주의 또한 그렇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일을 고발 조치하고 탄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충실하느냐에 그 가치의 척도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무제한 토론이 16시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중요한 권한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듯이 많은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이 청문회는 여러 차례의 개정과 수정을 거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평의를 거치고 수기를 거치고 간택의 과정을 거쳤던 세종의 허조가 만들었던 인사청문회의 어떤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청문회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금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직접 경만청문회는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이야기했던 그 간택과 그 평의와 관료를 뽑는 그 제철적 과정은 정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원시적이었다. 그 600년 전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원초적인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잣대로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협의와 합의 정신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수를 바꿔서 3일로 갔습니다. 물론 국민의 봉복을 뽑는 일에 도덕적 기준을 이야기하고 법률적 문제를 따지고 범죄적 혐의를 따지는 그런 어떤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한 강요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위한 몽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600년 전에 세종대왕과 조선시대는 발품을 팔아서까지 그러한 제도를 왕의 절대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우리 선열들의 우리 조상들의 그 가치 있는 청문회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의원석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이 단상 위에 마련된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동료식 아니겠습니까? 이 국회 민의전당의 본당에서 이 본당 민의전당 본당에서 사적인 얘기하는 것은 참 안 됐습니다만 하지 마세요. 우리 양무석 의원도 언론학자십니다. 언론학자시고 대단히 논리적으로 많이 무장된 분이고 저하고 토론도 좀 많이 했고요. 어디 가세요? 이 얘기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샤우팅이라는 말을 참 새롭게 들었습니다. 저도 샤우팅 잘합니다. 샤우팅을 좀 해야 그래도 동료 의원들이 힘을 받고 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런 샤우팅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참 있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뭐 소금물로 목도 좀 챙기고 이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또 해소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또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는 점에서 참 좋습니다. 저는 정치가 제도쓰미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합니다. 정치는 퍼센티지 게임이다. 일종의 영향력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양문석 의원하고는 참 친합니다. 관계를 가진 지가 한 30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강성이시죠. 국회를 떠나서 가끔씩 보면은 정말 멱살잡이까지 갑니다. 제가 나이가 두 살 정도 많은데 뭐 그냥 대듭니다. 어떤 때는 참 위압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치가 적대적 대립과 갈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가 뭐 오늘 이 필리버스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름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저는 믿습니다. 앞에서 샤우팅하고 간 건 내가 혹시 졸릴까 봐 막 그런 뜻에서 제한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째 잠을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올라와서 입안에 혓바닥을 또 많이 돋았고 그래서 말이 자꾸 엉키고 발음도 시원찮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직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TV에서 또는 방송에서 평론을 할 때 그리고 그냥 비판적 시각에서 비판할 때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참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그냥 보면 다 쉽게 쉽게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두 달 됐는데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아닌 때는 절대 국회의원 비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국민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숙명처럼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차피 들고 왔으니까 몇 군데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MBC 노동자 제3노조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와는 좀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갈등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되겠다. 또 여기 계신 의원들 중에서는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가라라는 제목인데요. 김성민 차장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여느 때처럼 리포트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달려간다. 파업하려 내려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오늘도 일당 백의 정신으로 버틴다. 지난 여름부터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 굵직한 이슬을 부족한 인원으로 현장을 오가며 취재하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바빴고 거의 매일 리포트를 하느라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취재가 끝나고 오후에 보도국 경제부로 복귀했다. 기사를 쓰고 데스크가 송고분을 볼 때쯤이었다. 갑자기 파업을 하던 기자들이 보도국 각 부서에 앉더니 경제부장에게 이 자리는 이제부터 내 자리니 비켜달라 고한다.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 발령도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나는 당황스러웠다. 영혼을 모르던 나에게 대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왔다. 뉴스데스크 큐시트를 확인해보니 내가 취재한 리포트와 제목은 같은데 내 리포트가 파업했던 언론노조 MBC 소속 기자 이름으로 대체되어 있다. 다른 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갑작스런 파업 7회를 보도국 점령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갑작스런 불이 닥침 후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오늘 뉴스데스크에는 교체된 앵커가 나와서 그동안 뉴스에 대해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리며 취재해 보도한 내 뉴스가 파업하지 않고 뉴스를 지켰던 동료 선후배 노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뉴스라니 기가 막힌다. 보도국에서 사실상 쫓겨난 다음 날부터 유배 생활이 시작됐다. 회사 근처에는 오되 사무실로는 들어오지 마라. 그런 황당한 지침을 받고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회사 주변, 카페, 도서관 등을 맴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인사는 나지 않는다. 사실상 대기 발령이나 마찬가지다. 2주가 다 될 무렵 문자가 한 통 왔다. 카메라 기자 선배가 신생 부서를 만든 팀의 팀장인데 당분간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회사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또 대기다.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앵커가 겪은 그날이라는 제목인데 금요일이었던 2017년 12월 8일 MBC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온갖 수단에 동원한 급박과 폭력으로 MBC 경영진이 몰아낸 뒤 최성호 사장 체제가 시작되었던 날로 오전에 사장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MBC 보도국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파업 중이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대거 보도국으로 진입해 언론노조에 파업하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던 기자들과 간부들을 쫓아내며 자리를 차지했고 이 숙청 작업엔 당시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던 저와 배현진 앵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뉴스 진행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희는 분장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커룸을 나왔고 긴 시간 뉴스를 통해 만나왔던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방송 업무에서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나갔습니다. 해외 특파원을 비롯한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 뉴스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저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지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 라디오 편집자로 인사조치되었습니다. 이후 6년간 스포츠 TJ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들의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왔습니다. 한두 개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언자는 국민의힘 이상회 의원입니다. 현재 발언을 위해 발언 자료를 확인 중입니다. 예.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요. 부장급입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 8일 이후 인사 발령 사항부터 찾아봤습니다. 다시금 마음속 응어리진 감정들이 폭발쳤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은 생방송 뉴스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소속과 이름이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본질적인 업무가 같으므로 생방송 뉴스팀으로 부르겠습니다. 생방송 뉴스팀은 기자가 중계차나 LTE 연결 등 뉴스 참여를 할 때 이를 스포트해주는 부서입니다. 중계 PD가 여러 기술 스태프들을 아우르면서 이 일을 총괄하는데 제가 바로 그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뉴스 제작이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일이 맞습니다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취재 기자들이 하는 맡은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발령을 받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인사의 의도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호철 보도국장, 김소영 사회부장, 김태진 뉴스데스크 편집부장 등이었습니다.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임 보도국장과 보직부장들을 취재기자 현장 지원하라고 보낸다는 건
모욕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추위 예보를 위해 꼭두각시에 중계차가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선배들은 아무런 내색도 않은 채 평생 처음 롱패딩을 장만했다고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시며 묵묵히 일을 나갔습니다. 막상 발령을 내고 보니 너무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다 정작 방송 현장에 나간 기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때문인지 선배들은 다행히 오래 머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군 복무 2년 2개월보다 더 긴 2년 3개월간의 1차 방송, 1차 생방송 뉴스팀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나가는 날씨 중계에 밀양 요양병원 회재 화재 참사, 평창 동계올림픽 등 일도 참 많았습니다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정신적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왕에 나온 인사니까 온 김에 뉴스 제작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가자, 후배 기자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쉽지 않더군요. 새로 들어온 신입 경력 기자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마치 다른 중대 아저씨쯤으로 대했습니다.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대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서로 외면하는 불편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 도움을 줄까 해서 조언을 좀 했더니 내가 뭘 아느냐, 그냥 시키는 것만 해라는 식의 경멸적인 언사와 태도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타사 선후배 동료 기자들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형이 여기 왜 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당연히 그들은 걱정해줘서 한 말들이지만 일일이 제 상황을 설명하는 건 아무리 반복되어도 익숙해질 수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중간에 11개월간 디지털 뉴스 편집팀, 1년 10개월 정도의 메트로 라이프 팀 기간을 제외하면 추가 1년 4개월간의 2차 근무 시기를 합해 총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생방송 뉴스팀에서 보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직 후 2년 8개월 정도 취재 업무를 했으니까 본업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중계 PD로 다른 중대 아저씨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언론 노조와는 대척점에 있는 MBC 3노조의 주간 행사입니다. 거기서 토크 콘서트로 진행이 됐는데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고요. 뭐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이 겪고온 얘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소외되었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도 한 번쯤은 많은 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본회장 필리버스터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게 어땠는데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일은 하지 않았냐, 그래 월급 못 받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돈이라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고를 이기는데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생활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어제 MBC 소속의 모 창구인이 과방에 출석이 했는데 어느 분이 질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월급 얼마 받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내면에는 당신이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불만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질문에 저희에는 우리는 천민이었습니다라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면당했기 때문에
천민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것을 이제 대받아칠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왜 천민이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죠. 이상위가 아니면 이상위가 아닙니다. 기자가 펜들을 끊고 기자가 기사를 쓰지 못하면 기자가 아닙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잣대와 보편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경제적 잣대로 그들의 서름과 그들의 고통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진 상업적 형태를 가진 MBC지만 근로의 계약을 하고 근로를 조건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외면당하면 대한민국의 진실도 외면당하는 겁니다. 그들의 핍박당하면 대한민국의 공정성도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본질은 월급과 그들의 생활고와 그들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신이 꺾였고 그들의 영혼이 꺾였고 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꺾였고 팬이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정의도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넓게 퍼트려진 넓게 펼쳐진 평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어 있고 그늘져 있고 모서리져 있는 그 사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각을 보고 그 사각에 대한 본질을 알고 그 사각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법에 대한 처리, 이 부분에 대한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대우와 처우를 받은 경우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유산을 경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보다 더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굳이 그들이 지성으로 유지하는 대한민국 사회, 그들이 지성으로 지켜낸다는 대한민국 사회에 그 자존심 안으로 버티는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들이 왜 사각지대에 있고 왜 그늘진 곳에 있는 것인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려고 있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소수가 없는 전체는 없습니다. 소수는 영웅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소수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과방위 청문회가 11시부터 열리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일차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청문회인데 괜찮으면 조금만 더 하다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원고를 하나도 안 읽었네.
이 방송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만은 서두가 몇 시간째 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기사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이 얘기를 요즘 참 많이 했어요. 뭐 프로파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교묘한 선동으로 권력 잡은 나치 괴벨스 언론사부터 통폐합했다. 예,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분 글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많이 읽어보기도 하는데 참고삼아 제가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역사상 최고의 프로파간다. 이 프로파간다는 아시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러나 히틀러가 1차 대전 패배의 굴욕으로부터 독일을 구해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줄 구세주라며 교묘하게 선전했다. 히틀러, 류모아 류설, 모어 류설 신화를 만들어낸 괴벨스는 나치 체제의 핵심적인 기회를 했다. 그가 없었더라면 나치 집은 분명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남을 속이려는 자는 우선 자신에 대한 거짓말부터 하는 법. 괴벨스는 다리를 절었다. 아마도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렸든지 혹은 선천성 내반족 증상, 이게 뭐냐면요, 다리가 안으로 굽는 증상입니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는 1차 대전 때 부상당한 결과라고 강변했다. 나치는 흐리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히틀러의 수많은 수하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아리안족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허약한 모습이었다.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TV와 NSC들이라면 괴벨스의 왜소한 모습이 약점이었을 테지만 대중연설과 라디오 시대였기에 그의 중후한 목소리가 큰 보탬이 되었다. 히틀러를 만나자마자 괴벨스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일기에 히틀러를 정치 천재라고 칭했다. 하늘에서 빛이 번쩍였다. 운명의 징조인가. 아돌르 히틀러여,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오글거리는 내용을 일기에 쓸 정도면 진정 히틀러에게 매료되었던 것 같다. 1924년 혹은 1925년 나치당에 가입한 그는 당 기관지 공격을 창간하고 바이마르 체제를 그야말로 끊임없이 공격했다. 포스터 제작, 슬로건과 이미지 창안, 가두 행진 조직 등 정렬적으로 프로파간다 활동을 수행했다. 그는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 폭력 투쟁도 불사했다. 나치당은 1930년대를 경고하면서 세를 크게 불려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괴벨스는 6천 회에 이르는 집회를 조직하고 수백만 부의 소책자와 포스터를 뿌려내는 동시에 군화, 경찰봉, 손가락 마디에 끼우는 쇠조각으로 무장한 시위군들을 동원하여 정적으로 힘을 늘렸다. 한 달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격렬한 저투쟁을 벌이면서 나치는 드디어 최대 정당으로 올라섰다. 후일 히틀러는 괴벨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만일 그가 없었다면 베를린을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괴벨스는 집회에서 히틀러가 연설하기 전에 먼저 등장하여 분위기를 돋구는 역할을 했는데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힘있는 바리톤 목소리로 군중을 좌지우지했다. 감정적이지만 내용이 뒤죽박죽인 히틀러의 연설은 듣는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강력한 경험으로 남지만 논리정연하면서도 강력한 괴벨스의 연설 내용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게 당내의 평이었다. 1933년 그는 프로파간다 담당 장관직을 맡았다. 그리고 이 부스의 인원을 1000명 넘게 늘리면서 미디어를 완전히 통제했다. 그의 목표는 국민들의 사고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여러 언론사를 통합하여 독일 뉴스국으로 만들고 법을 바꾸어 기자들이 자기가 쓴 내용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괴벨스는 언론 관련 컨퍼런스를 자주 개최하여 특정 사안마다 어떤 방향으로 기사를 쓸지 지시했다. 분명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매체 중 하나는 라디오였다. 싼 가격으로 국민 라디오를 각 가정에 보급하여 나치가 원하는 내용을 무차별 주입했다. 또 영화에도 관심이 커서 자신이 통제하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1933년에서 1945년 동안 1361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악랄한 반유대인 인종주의 작품인 유대인 지스가 가장 대표작이다. 사실 괴벨스는 자신의 스토리 안에 이데올로기를 은근히 숨겨 전파하는 작품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히틀러의 취향에 맞추어 노골적인 선전 영화도 만들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 체제를 선전하는 좋은 프로파간다 기회였다. 이때 히틀러와 친분이 있는 레닌 리펜슈타인이 감독하여 유명한 선전 영화를 제작했다. 괴벨스의 너무 많아서요. 저도 읽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괴벨스의 어록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리를 지배하는 자가 대중을 지배한다. 대중을 지배하는 자는 국가를 지배한다. 물고기가 물을 원하듯 베를린은 센세이션을 원한다. 우리가 일단 권력을 잡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체가 되어 끌려나기 전까지도 말이다. 우리는 최고의 정치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아니면 최악의 범죄자로 기록될 수 있겠지만 거대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 19세기에 신문이 한 역할을 20세기에서는 라디오가 한다. 대중은 언제나 똑같은 상태다. 멍청하고 욕심 많고 잘 잊어먹는다. 참 이게 괴벨스가 남긴 명언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묘하게 낯익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길거리 투쟁, 권력 쟁취의 지름길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잡은 권력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참 이런 얘기들은 어떤 것과 교차해서 또는 그런 공감으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만 뭔가 모르게 씁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송장악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대안이 뭔데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을 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대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방송사법 중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배구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배구조는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권, 편집권, 예산권 등등이 다 이야기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방송법에는요 어디를 찾아봐도 이 공영방송이라는 말은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뭐 기껏해야 아마 공직선거자법 선거법인가 아마 거기에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영방송법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드시대가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공영방송에 대한 체질화 그리고 그에 대한 받아들인 문화 자체 제도 자체 이것이 굉장히 거리가 아직 있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굳이 대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EBS는 EBS, KBS는 KBS, 그리고 MBC는 MBC대로 공영방송에 맞을 수 있는 그에 대한 법체계와 거기에 대한 성격부터 또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몰라도 선후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애당초에 이러한 공영방송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본질적으로 구조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구조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의 현상들 즉 다공영, 다민영 이런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일본과 BBC와 영국의 독일과 이런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갈 것인가 이런 현상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는 이해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주권을,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 법부터 바꾸자는데 충돌이 없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주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주임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주장하는 공영에 대한 이 공영에 대한 성격은 정파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오롯이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그 오만함으로 지배구조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자면 절대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절대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왔고 영리해왔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도입되어왔던 그러한 법체계와 그러한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또 다른 위법적 체계로서 법질서의 체계로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이 옳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적어도 제 이상위 국회의원의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시스템에 그 절대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악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의가 왜곡되고 진실이 평화되었으며 민생이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명확한 절대악이 되게 있겠지요. 저는 아직도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대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시스템의 체계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수십 년 이러한 지배구조 하에서 우리는 공영방송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충돌은 있었죠. 헤게모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셨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MBC, KBS, EBS를 바라볼 때 이러한 지배구조로 경영을 영위했고 운영해왔고 정의로운 객관적인 공정한 뉴스와 상황을 국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절대적인 악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법이 왜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대적인 악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법을 바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7대 4의 구조, 6대 3의 구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중된 시각으로 잠깐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두렵습니다만 이야기하자면 이건 이렇습니다. 방송의 지배구조가, 이사회의 구조가, KBS는 7대 4, 여당이 7이고 야당이 4고 EBS와 MBC는 여당이 6이고 야당이 3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거축권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은 국민이 결정에 대한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출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재명, 이명박 정부 다 그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에 대한 7대 4와 6대 3의 구도는 적어도
그 선출된 분에게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이념과 가치를 그래도 비중 있게 다루라는 그 발로일 것입니다. 그 4와 3은 그 7과 6을 최소한 견제하라는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시스템의 구도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방송을, 공영을, 국가적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면 적어도 김대중 정부를 관통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배구조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공익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객관성과 공정한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방송의 지배구조를 감히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청문회 또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요, 이것으로서 좀 마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